괜찮아요? 아, 알았어, 알았어. 나 여기 어떻게 왔어? 문수 씨 집 앞에서 쓰러졌다며. 문수 씨가 얼마나 놀랐겠어. 문수 여기 있어? 지금 상태로 이식밖에 답이 없어서 수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아직 복쇄나 폐혈증은 없으니까 통원으로 하셔도 되고 입원하면 더 좋고. 갑자기 간성 혼수까지 오면은 환자분 많이 힘들 거예요. 뭐래? 나 어떡하냐? 이번에도 말 안 할 생각이었어? 아니, 내가 어제 할 말 있다 했잖아. 네 할 말만 하고 갈 거였지. 미안하지 말라며. 근데 왜 자꾸 나 미안하게 해? 이러는 게 어딨어? 난 그냥 멋있게 떠나주려고 그랬지. 떠나는데 멋있는 게 어딨어? 도대체 전생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인생이 더럽게 꼬이는데. 아닌데? 난 너 만나서 전생에 나라 구한 줄 알았는데. 아프다. 그만 때려. 죽지 마. 죽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너 어떡해? 나올만 하니까 나왔지. 밤새 이걸 혼자 맞춘 거야? 마지막까지 남아 보수공사를 하던 우리 캡틴 철근반장 이철우님. 이걸 추모비로 세우겠다고요? 네. 이건 좀 보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회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유가족 중에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편하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부상금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잊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같은 일이 또 반복되죠. 추모공원이 우리 편하자고 만드는 데는 아니니까. 나도 그 말에 한 표. 힘은 써보죠. 실장님. 아까 뭐죠? 강도 아버지 이철우 씨요. 쇼핑몰도만 확인해봤는데 2005년 8월 5일 B동 승강기 하단 철근을 잘라내는 작업을 했다고 나와요. 목반장이 목을 잘못 그어서 피트가 밀렸다고. 그래서요? 그때 잘라낸 철근을 임의로 처리했을지 몰라도 강도 아버지가 일부러 철근을 밀반출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강도 씨 정말 든든하겠네요. 문수 씨, 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이 미수습자 DNA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희망하는 가족들에 한해서 따로 대조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제 동생일 수도 있어요. 연수 마지막 모습은 아빠만 봤는데
엄마도 못 보게 할 정도로 심했대요. 그때 저희 아빠 엄청 화내셨는데. 그동안 고마웠어요. 문수 씨하고 이강도 씨 덕분에 선을 지켰습니다. 더 늦으면 위험한데 1차 검사 적합 나온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원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그 장기매매로 의심받을 수도 있거든. 8년도 넘게 같이 살았다고 증명하느라 내가 동사무소까지 갔다 오고 엄청 애먹었어 엄마. 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어? 설명할 때 못 들었어. 아 엄마!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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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절대로 엄마. 못 나가 너! 아유 이 바보 같은 놈아! 저렇게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해줘 이 바보 같은 놈아! 엄마! 너 아무리 급하대도 어떻게 상만이를, 야 어떻게 상만이를! 상만 씨가 결정한 거야. 오빠야말로 왜 상만 씨 마음을 몰라줘? 상만이 거 뺏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상만이 굳이 못 겪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한 번은 말려야 했다. 그래야 내 속이 좀 편할 것 같아서. 아줌마 마저 왜 이래? 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상만이하고 니하고 진짜 형제하면 그만이지. 너같이 속썩이는 자식 생겨서 내 허리만 휘게 생겼으니까 오래오래 살아서 효도해 꼭. 상만 씨는 검사가 하나 남았는데 괜찮을 거예요. 기흉도 없고 지방간도 없고 간 크기도 좋아요. 형 그런 얼굴 하지 마. 이럴 땐 그냥 고맙다 그러는 거야. 너무 고마워서요. 입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찾아온 진짜 목적은 여기. 지난 사고에서 이강두 씨 아버지에게 미지급된 보상금. 하문수 씨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강두 씨 아버지가 반출한 철근은 사용가치가 없는 폐철근으로 밝혀졌어요. 사고로 사망한 이철우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청유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열어보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봐. 공여자가 동맥기형에다 이 담도 형태도 수술하기 아주 힘든 케이스야. 제가 설득할게요. 어디 가? 왜 다시 왔어? 상만이한테 가? 그만해. 뭘 그만해. 너도 상만이도 할 만큼 했어. 많이 기다렸어? 아니. 아, 나 돈 많다? 응? 네 덕분에 갑자기 돈 생겼다. 응? 응, 하는 짓마다 예뻐하죠. 너 나한테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지? 뭐야? 가만 있어. 왜? 저기. 응? 소희 씨가 말한 데다. 어디? 야.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며. 아니 그건. 들어가자. 들어가자. 야 너 진짜 저기가. 어딘지 아니까 들어가자고.
너무 걸었나 봐. 그냥 잠깐 쉬었다 가자. 야. 뭐. 그냥 쉬었다가만 간다고. 뭐 이상한 생각했어? 진짜 아무 짓도 안 할게. 가만히 있을게. 잠만 잘게. 응? 강대야, 강대 여기 봐봐. 우리 방이 또 있어. 일로 와. 우린 이렇게 넓을 필요 없는데. 그치? 여기 올 거면서 왜 나 버리고 가? 미안. 정리할 게 좀 있었어. 왜? 뭐? 너도 여기서 나 엄청 훔쳐봤잖아. 내가? 응. 나 보면서 혼자 실실 웃었잖아. 너 그때부터 나 좋아했지. 맞지? 그땐 아니거든. 그렇게 치면 너 전에 술 마시고 술 취해서 나한테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뽀뽀했지? 뭐야? 다 기억해? 응. 기억했으면서 안 난 척 한 거야? 응. 야. 부끄러워서 그랬어. 나만 너 좋아하는 거 같아서. 바보냐?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한테 밤새 어깨 내주는 남자가 어딨냐? 고마워.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아니다. 헤어짐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없다. 아.
불행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기적도 우리가 희망을 버릴 때 난데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기적은 누군가의 불행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더 힘껏 행복해져야 한다. 여기도 은하수처럼 예쁘게 꾸며야겠어. 이거 카드 올라와 보면 시원하겠지? 응. 같이 보니까 좋다. 사랑해. 사랑해, 강두야.